앞으로 뭐 이렇게 도전해보고 싶은 솔로 활동하면서 그런 장르가 있나요? 꼭 해보고 싶은 거는 밴드 음악을 밴드? 네, 해보고 싶어요. 정말 신나고 라이브 연주에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서 콘서트 때밖에 못했었는데 나중에 뭐 방송에서도 뭐 앨범에서도 이렇게 한번 뭐 보여주고 싶어요. 영생 밴드인가요? 어? 허영생 밴드. 멋있. 근데 영생이라는 말이 뭔가 멋있는. 어, 영원히 살 것 같아요. 네. 영생 밴드. 영원할 것 같아요. 안 숨겨갈 것 같아요. 그 왜 작사도 많이 하셨는데 네. 작사할 때 이제 영생 씨가 생각하는 작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들. 제가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건 아무래도 멜로디와 그 조합, 입에 맞는 느낌. 그거를 가장 많이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사에 과연 제가 부를 노래이니까 내가 얼마만큼 이 노래에 솔직할 수 있나라는 표현을 감정을 좀 많이 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야 또 진정성이 네. 생기니까. 작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야 이건 내가 썼지만 참 잘 썼다. 요 단어, 요 구절을 그런 거 있나요? 그 더블스오공의 앨범 중에 발라드 곡인데 영원토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영원토록이라는 원래는 말이 안 맞는 건데 영원토록이라는 말이 좀 안 맞는 말이래요. 네. 근데 그냥 해봤는데 뭔가 되게 새롭고 또 그 영원토록이라는 걸 되게 반복을 많이 하니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썼지만 정말 이 멜로디와 이 영원토록이라는 이 가사가 되게 잘 맞는다. 건시와 허현상 닉나세이의 온앤온이라는 네, 노래예요. 그래서 그 앨범 명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앨범 안에 있는 거의 끝에 있는 트랙이에요. 그래서 아, 그, 알려지지 그 타이틀이 않은 타이틀이 아닌 거의 네. 숨겨져 있는 When the darkness finds the night 정말 꼼꼼히 숨겨져 있고 되게 유명하지 않은 노래인데 제가 이 노래를 처음 딱 들었을 때 뭔가 일단 가사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아무래도 영어 가사이다 보니까 근데 뭔가 되게 슬픔을 받았는데 해석을 또 해보니까 정말 그 뭔가 사랑 이야기인데 여자가 바람이 난 거예요. 그런 내용을 담았어요. 그래서 남자의 그 슬픔을 담았는데 뭔가 제 이야기와도 맞는 것 같고 너무 와닿더라고요. 네가 올 때면 왜 내 맘을 울리는지
に阿吽の呼吸四千と九条지금과미래어떤네그우리가지난주에는뭐결혼얘기도하고했었지만은어때요미래예를들어한10년후에는네내가어떤사람이되어있을것같다이런생각해보신적있겠죠그러게요10년후에는제가35이되는데제가일단직업적으로는이제작곡도그때쯤은이제멋진노래도만들고또이제연기공부를하고있거든요네그래서영화한편이라도찍어볼기회가되지않을까라고생각을하고있어요약간영화배우느낌이네영화배우하고있어요규종씨에게있어서음악이란뭘까요저한테이제꿈을꾸게해주는거니까음악이좋아서꿈을꿨든아니면무대가좋아서꿈을꿨든일단음악을노래를듣고나서무대를보고나도가수가되어야겠다라고생각을했기때문에그렇지않았더라면저는진짜이자리에도없을거고지금아마열심히아르바이트하면서이제공부하거나아니면은또열심히백수생활을하고있지않았을까왜냐면그렇게뛰어나게좋아하고잘하던게없었어요어릴때그냥오로지좋아하는게노래듣고따라부르고그냥애들이랑모여춤추고이게다였기때문에네규존にとって音楽とは夢を与えてくれるもの。では、四線は？안식처인것같아요안식처、네、음악을들을때도편안하고또슬플때도음악을들으면서함께슬퍼할수있고또뭐술한잔을하더라도같이음악과또함께해야더술도잘들어가는것같고진짜인생의뭔가 BGM 같은네아인생의 BGM 되게좋네요인생의 BGM 아네준비한거지아니요준비안했어요제가원래제가자주써온인생의 BGM 네인생의 BGM 그러네요진짜함께있네요그렇죠 네, 네결혼을할때도결혼식그또 BGM 있는거죠항상어디나연세にとって音楽とは人生の BGM でした